지난 22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자는 차 없는 날 행사가 전 세계 1300여 도시와 함께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시티 사업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에서는 23일부터 30일까지 호화 세계문화유산 설화전을 열었습니다.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인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돼 98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 차 없는 날 캠페인. 이 캠페인은 자가용 이용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 등을 줄이고 보행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2001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됐었는데요.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서울의 차 없는 날 거리를 종로 주간 뉴스에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전 세계 1300여 도시와 함께한 차 없는 날 행사가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로 사거리에서 동대문 로터리 2.8km 구간과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삼성역 2.5km 구간을 통제하고 서울 버스 및 지하철이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운행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을 맞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겠지만 이날만큼은 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모습입니다. 차 없는 날 출근 시간대 서울 시내 승용차 통행량은 평소보다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거리와 차 없는 거리의 대기오염도 비교해서는 짧은 시간임에도 이날의 대기오염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국의 상징물로 조상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요. 서울 종로구에서는 호랑이의 이 같은 특성을 되살려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버린 호랑이를 이제 종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시티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호랑이의 상징성을 되살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시티 사업이란 문화와 기술을 통합한다는 뜻으로 내년 범띠해를 앞두고 호국의 상징물로 민간에서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부적과도 같았던 호랑이를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호랑이 시티 사업단은 앞으로 역사가 풍부한 지역 특성과 호랑이를 접목시킨 관광 코스를 만들고 각종 관광 상품도 개발하는 일 등을 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종로구는 4월 초 시작한 숭인 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18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에어로빅, 탁구 교실, 유아 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며 자치회관 일부 공간이 주민들에게 되돌아감에 따라 주민 자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도시와 농촌, 상생소통을 위한 나눔 가득 서울장터가 열렸습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태평로 1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기존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개념을 탈피해 도농관 소통 교류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행사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종로 중구봉사관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봉사원님들의 힘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 고통받는 그런 곳에 아주 따뜻한 햇볕을 듬뿍 듬어서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전달된 구호물품은 각종 행정차량을 이용해 저소득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180세대에 전달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훈훈하고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종로구는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및 종로복지의 날 선포 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2009 종로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살펴보기,
공무원이 함께하는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에 힘쓰는 종로구는 이날 행사에서도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과 함께 미래 종로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종로구 약사회에서는 외롭고 쓸쓸히 추석을 맞이하는 소녀 소녀 가정 아동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만찬을 열어 10월분 지원금과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들이 올바르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통해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이번에는 10월 첫째 주 종로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양 위험 요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산부들을 위해 우유, 감자, 검정콩 등 보충 영양식품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산모와 영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니 종로군의 산모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자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